캐논 EOS 80D의 연속 촬영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EOS 80D는 메뉴를 통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고속 연속 촬영에서 최대 7프레임, 저속 연속 촬영에서 3프레임, 그리고 저속 단위 촬영, 저속 연속 촬영, 셀프 타이머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하이에서는 최대 7프레임의 연속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지금 렌즈를 마운트하지 않고 셔터스톱 8000분의 1초를 이용해 사실상 검정화면 기준의 JPG 최대 화질을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촬영에서 기록된 매스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약 10매 정도가 추가 촬영이 연속 촬영 능력이 느려졌는데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약 185매니까 170매 정도. 이 사전 테스트에서는 약 155매까지를 촬영할 수 있었는데 완벽한 블랙 화면은 아닌 상태에서 약 150매. 디테일이 있는 경우라면 약 120매 정도. 디테일이 없는 블랙 화면의 경우라면 170매 정도까지 속도 조화 없이 연속 촬영을 이용할 수가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후 속도 조화가 발생되지만 꾸준히 연속 촬영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기종이라는 점에서 연속 촬영 능력이 준수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지속 능력까지 좋은 수준을 겸비하고 있는 기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촬영은 JPG 최대 화질 기준이었고요. REW 플러스 촬영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한 매가 더 촬영됐기 때문에 23매까지 촬영이 가능했는데요. 뭐 사양상에서는 약 22매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중국기로서 REW 플러스 JPG 촬영에서보다 더 에서도 준수한 연속 촬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브 뷰에서는 연속 AF 사용 시약 5프레임의 연속 AF 촬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